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몰락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귀티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에 대한 신적 심판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 일이 수행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과 과정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본문 1절로 4절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처녀딸 바벨론이여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은 종종 한 나라가 국가를 한 나라나 국가를 여성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여기서도 처녀에 비유된 바벨론은 앞으로 멸망하여서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인 즉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맷돌질하는 일은 극히 낮은 종들이 하는 노동이죠. 여자가 옷을 벗고 강을 건넌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추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구속할 자는 만군이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신이라고 하면서 버리심도 구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사야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치는 곧 하나님이 여러분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이 당하는 모든 수치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징벌로서 지금까지 바벨론이 강대 국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여왕의 칭호를 듣지 못할 뿐더러 흑암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범죄를 인하여 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회개케 하려고 한 것뿐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너무 학대하여서 멸하기까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까지 학대하여 고욕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도를 넘어선 악행이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한 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잠시 지금 고통을 주게 하고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학대를 많이 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멸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죠.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준 것은 그것이 아닌데 너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심. 공의는 선하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나 이방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라도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8절로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벨론이 지은 죄의 내용은 사치와 안일주의죠. 이는 쾌락을 위조하는 일이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자 하는 오만 불손의 교만의 죄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날이 바벨론인에게는 너무나 도련하고 황당한 일로 여겨질 그런 부분입니다. 앞날을 예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룻밤에 재앙이 임하여도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우상들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이 여러분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다니엘서 5장 30절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후련히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즉 재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함께 들려 올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12절로 여러분 1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벨론은 건국 초기부터 점술과 우상 숭배를 위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슬과 13절에 많은 모략으로 피곤케 되었다라는 말씀이 역시 바벨론은 점술이 많이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이사야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나 별을 보는 자들과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은 다 점성술가들이죠. 나라의 기륭을 판단하는 점쟁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런 미신과 점쟁이들을 동원시켜서 장래 환난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이것은 저들이 어떤 미신 숭배, 우상 숭배의 죄를 꾸짖는 풍자적인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이었지만은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범죄했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선한 심장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